가수 알리가 새 미니 앨범 터닝포인트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알리를 만난 곳은 타이틀곡 펑펑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어, 어렸을 때 엄청 팬이었어요. 오래된 표현으로 하이틴 스타라는. 진짜 팬이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인 배우 김응수와 함께였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알리. 네, 김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뮤직비디오 내용이 그 헤어지고 나서의 감정을 많이 다룬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노래가 너무 슬퍼요. 들어보시면 다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주르륵이 아니고 펑펑이잖아요. 그만큼 좀 이별의 슬픔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들으실 수 있는 이별 발라드를 또 네, 준비를 해봤어요. 내친김에 이어진 취재진의 갑작스런 요청. 타이틀곡 살짝만 좀 들려주세요. 오, 이걸 라이브로 들어요? 목을 안 풀었는데 큰일 났다. 엉엉 울고 싶은 날에 널 안고 싶은 날에 알리는 새 앨범 활동과 더불어 다음 달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연말 콘서트가 있어요. 좋은 노래 그리고 또 달라진 저의 모습 함께 또 하시면서 즐거운 음악과 함께 공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펑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김은수 선배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 더욱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